다빈치.
됐다. 아, 여기는 성서로 나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기조가 되겠습니다. 예. 아, 여기 있는 이 작품은 기원전 4세기 1세기 작품을 모아놓은 방인데요. 서양문서의 근원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서양 미술의 근원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시대는 굉장히 철학이 발달하고 그것이 힘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였죠. 그래서 인간은 힘들고 대단해. 사자함과 관계가 태양의 여신 형태로 만든 아폴론 신의 발코니 있고 아래쪽 내비 로마 시대의 섬세한 모습을 나타내는 특별한 작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이키 상이에요. 나이키 상. 헬레니즘 시대의 최고의 걸작품이죠. 완벽한 모습 갖추고 있는 작품. 이 작품은 처음에 발굴됐을 때 머리와 손 모든 게 부서진 상태에서 발굴이 됐는데 갖다 키워서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모형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보충을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신고전주의 그림입니다. 아, 여기 작품들은 고전주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작품이 되겠네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평일이라는 작품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공은 수건이 있어.
아니 나중에 이제 우리 피렌체 이제 그 메디치라에서 이제 시집온 이제 메디치. 그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겠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다 이거. 저는 앉아 있는데도 팔에 끼고 있잖아요. 절대 안 내려가요. 집에 갈 때까지 꼭 주의를 하세요. 자, 여기 왼쪽이 꽁꼬드 광장이에요. 꽁꼬드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꽁꼬드 차도 있고 이제 비행기에서 화합의 광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왼쪽에 이제 오베리스크. 이거는 이제 4세기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집트 엄청 전에 있었던 거. 이제 기전하면서 이제 저거 바나나라고 했는데 바나나라고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있는데 말이 엉뚱하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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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전부 금색칠을 해가지고.
루퍼르트. 저기 샌드강. 신계선문 다리가 다 연결이 이렇게 있네, 하나처럼. 길지가 않으니까. 지치를 못하게 하나 보네. 나중에 캡처.
Thank you.
Thank you.
이거 저기 꼬맹이들 여섯 분 가족, 저기 세 분 가족, 다섯 분 가족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안쪽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쪽 만약에 10명 앉는 테이블인데 두 분이서 가장 가해 쪽에 앉아버리면 나중에 들어가 주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앉았다고 테이블 따로 마련해달라고 아니면 나 밥 안 먹는다고 뺏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동영상으로 찍었어. 물, 맥주, 사이다 이거 세 가지 다 음료예요. 음료. 선생님 이번 여행에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식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음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료는 개인 주문이에요.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시면 이 유럽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도 음료란 말이에요. 내가 시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물을 공짜로 받았던 그런 입장이라서 물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에 맞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뭘로 막 가리고 감추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 잠시 후 잠시 후